대구의 한 생활용품 제작업체는 이달 초부터 아예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중국 협력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아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매출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중국 오늘 메일 왔는데 보니까 출근을 아직 안 했대요. 저희 설 세면 바로 제품하고 입고가 됐어야 됐거든요. 그냥 한 달쯤 딜레이가 돼서 저희 납품할 수 있는데 제품 납품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출 손실이 얼마지만 한 1억 정도.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기업 194곳을 대상으로 중국 관련 기업 영향 조사를 해봤더니 10곳 가운데 4곳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75%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대구 지역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수출이 20.5%, 수입이 45.2%로 특히 수입은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 축소, 휴업도 고려 중입니다. 생산 차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문제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운영하던 기업들은 지금 수입 수출길이 막히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기업에도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출 금리 우대 등 피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